몰랐어요, 그런 걸. 그 여지껏 몰랐지, 그러니까. 왜 딸내미 우먼만 들으면 왜 안 좋게 이끄라고 얘기를 했었냐. 서로 어떻게 뭐가 힘드니 뭐가 힘드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상의해본 적이 없고요. 상황 자체를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혼자서 그냥 견디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제가 슬럼프에 좀 빠지고 우울했던 것 같아요. 없앴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상위 입상자들의 일본 진출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 반드시 잡아야 할 단한 번의 기회, 미스터트롯 시즌 3.